자, 이 그림은 톨스토이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러시아의 문학가죠. 그 아주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문학 작가로 유명한 톨스토이가 그 눈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톨스토이 그림을 그릴 때그 아픈 마음이, 톨스토이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왔어요. 되게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멋진 영혼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 인간으로. 그렇지 못한 인간 에고의 고뇌의 갈등. 삶을 어떻게 살아야 멋진 인간인지를 머리로 알고 있어. 인문학 철학으로 알고 있는데, 몸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쾌락과 유흥을 쫓고 탐진치가 일어나서 괴로웠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랬어요. 그 톨스토이의 영가가 저에게, 자기의 무덤이 너무 초라하다고, 자기 쉴 곳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이 색깔을 다 주문한 거야, 본인이. 이 색깔을 본인이 주문했다니까. 이 색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청록색에다가 이 황금색으로 말려고 했는데, 이걸 넣더니 붉은색도 넣어주세요.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에 이 금. 이것도 찔러달라고. 황금으로. 되게 고귀하지만 너무 화려한 건 싫대요. 소박해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고, 뭐, 주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나한테 나왔어요.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늘 쉬던 의자 색이랑 같다고, 의자 같다고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쉬겠다고, 자기 초라한 무덤을 벗어나서 쉬겠다고 해서 그 영가의 아픔을 느끼면서, 죽은 톨스토이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림 그립니다. 그 정말 철학 인문학으로 자기 존재를 멋지게 살고 싶었던 그 아가가 그 마음을 끝내는 다 이해해주지 못해서 쓸쓸히 객사했던 그 외로움까지 다 담아낸 그런 그림입니다. 존재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귀함과 두려움과 수치가 다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톨스토이입니다.